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이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풍광이 아름다운 제천으로 탐성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겨우내 얼었던 이렇게 계곡의 물도 이제 다 풀려가고 있죠. 자,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놨는데요. 자, 저 돌밭을 계곡 하류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문양석들이 쫙 보이죠? 예. 자, 한 점 한 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런 칼라석 있죠? 예. 아, 봉도 잘 나오고, 예, 석질은 아주 우수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내려가면서 좀 제가 한 점 한 점 보겠습니다. 예, 이런 칼라석들이 쫙 깔려있죠. 자, 이 무령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옥석 계열이죠. 예, 사이즈가 좋은데 태임도. 자, 이 변화 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잘 놓고. 예, 옥석 변화석이죠. 자, 지금 평탄 작업을 해놔서 이렇게, 예, 바닥에 있는 석들이, 자, 뒷면도 이렇습니다. 아, 여기는 좀 기대가 좀 오늘 되는데요. 예. 자, 이렇게 변화석들. 예, 청석 계열의 변화석들이죠. 자, 이렇게 바닥 작업을 해놔서, 아, 오늘은 이 깊이에 박혀있던 석들이, 예, 다 빠져나와 있죠. 예.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단석으로 된 석도 있고, 자, 물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석질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청석 변화석이죠? 자, 제가 들어가지고, 예, 예, 수마도 어느 정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 예, 밑자리도 아주 깔끔하죠? 예, 이 석이, 예, 밥풀뜨기 석입니다. 밥풀뜨기 석. 예, 이렇게 약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 이 지역에서는 그 밥풀뜨기서, 예, 전에 제가 이 위쪽에서, 예, 멋진 석을 한 점 했었는데, 예, 좋은 석들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예. 예, 청석 계열들. 예, 봉도 잘 나와 있고, 예, 칼라석이죠. 예, 미세 칼라도 예쁘죠.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미석이 나옵니다. 아, 예, 칼라석이죠. 예, 이런 석들, 예, 이 수산줄기이기 때문에 아주 석질이, 예, 너무 좋습니다. 이쪽은 석질이 아주 강질석이고, 예, 문양도 또 다양하게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놨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작업장에서는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속에 있는 석들이 다 파헤쳐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가 좋은데요. 옥석 한 잔 보여드리겠습니다. 폐임도 좋고, 자, 보십시오. 자, 이 석도, 괜찮은데요? 제가 들어서. 약간 무겁지만은. 단이 있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자, 요 위를 좀 더 보고, 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은 참, 역시 석질이, 석질이 너무 좋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컬러도 있고. 자, 이렇게 변화도 있고. 자, 또 천천히 한번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죠? 변화석에 한 점 있지 않습니까? 붙여 있는데요. 자, 여기 피부석. 피부석에 한 점 있는데요. 피부깔 보이시나요? 이 석도. 자, 피부석인데.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런 석들이 나오네요. 보십시오. 사이즈 좋죠? 자, 옥석 변화석인데요. 옥석 계열의 변화석이죠? 변화 좋고, 사이즈 좋고, 변화 좋고. 지금 물때가 묻었는데, 자, 씻겨내고, 자, 보십시오. 석질이 워낙 강합니다. 이쪽의 석들은, 석질이 아주 보장되는 석이죠. 여기도 청석 변화석 보십시오. 청석 변화석. 자, 이렇게 폐임도 좋고, 이렇게 지금 다 헤쳐놔서, 여기 비 오는 날 오면은, 좀 찾기가 좀 수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와서, 보면은 한두 점 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변화석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석들이 한두 점씩 보여집니다. 자, 보십시오. 뒷면도. 자, 보이시나요? 참 석질도 좋고 수마도 잘 되어 있죠. 밑단도 좀 보십시오. 자, 좌대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는데요. 참 멋지네요.
자, 지금 얼음 속에서 꺼냈는데요. 예, 사이즈 좋고 아주 멋진 석입니다. 아, 사이즈가 20에 고가 30 정도 되죠. 예, 이 석은 석질도 상당히 강한 석입니다. 예, 이렇게 산길이 쫙 측면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겹산으로, 자, 보시는 대로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아직 얼음이 둘러갔고, 아, 물이 지금, 예, 물이 거의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예, 여기가 깊이가 상당히 깊은 곳인데, 아,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뒷면 보십시오. 예, 이게 청석이죠. 예. 뒷면은 그냥 청석으로 밑면이고, 전면으로는 이렇게, 아, 멋진 석이네요. 자, 이 석 기념석으로, 예, 제가 한 잔 가져가겠습니다. 석질이 대단하죠? 예. 자, 각도를, 예, 카메라 각도를 좀 꺾어가지고. 자. 자, 이거 치워놓고. 자, 반대쪽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예. 변화가 좋지 않죠? 자, 보십시오. 자,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도 안전 있는데. 예, 청석이죠, 청석. 아, 이렇게 물빨이, 예, 물빨이 아주 잘 봤죠? 자, 또 내려가면서 하류로, 예, 좋은 석도 한번 만나볼게요. 예, 이렇게 월악 산경을, 아, 수마 상태 아주 좋죠? 자, 이 바위경, 겹산경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예. 예. 그 월악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천에 왔는데, 예. 자, 이렇게 포크레인 위로, 예, 돌들을 슬슬 건달해 놓았습니다. 예, 여기도, 칼라석이 한 점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보이시나요? 자, 이 근처에서 이렇게 다 헤쳐놨지 않습니까? 네, 이 근처에, 네, 좋은 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물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봄이 오는, 자, 옆에는 이렇게 얼음이 녹고 있지만은 물소리는 이렇게 벌써 봄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소리 듣기 좋죠? 오늘 영상 8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청량한 물소리도 듣고, 또 계곡에서 컵 한잔 하고, 네, 돌도 보고, 아, 이게 힐링이지 않습니까? 네, 돌밭이. 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죠. 네. 돌밭이 아주 좋습니다. 자, 변화석인데요. 네, 이렇게 청석 변화석이죠. 청석 변화석. 네. 이런 석들이, 자, 보여주기도 하고. 자, 제가 재미있는 석. 네, 이렇게 페인도 있고 석질도 강하고
예, 재밌게 생겼죠? 중간 부위가 이렇게. 예. 단으로 페인도 있고. 예, 청소 변화석이죠? 예,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예, 미석 계열입니다. 예, 물때가 좀 많이 묻었는데요. 자, 물소리 좀 보십시오. 예, 이렇게 봄이 오는 소리. 예, 다 이렇게 청석들입니다. 예, 수산 쪽에서 이 굴러 내려오는 돌들이기 때문에, 예, 속질도 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수마 상태도 좋고. 자, 이렇게 홍문석도 있죠. 아, 홍문석도 아, 귀한 석이죠. 귀한 석.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석입니다. 자,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목문석, 홍문석. 예, 서로 다르죠. 예. 아, 컬러 좋네요. 자, 이렇게 산경으로, 예, 뱀도 좋고, 예, 변화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연에서는 아주 완벽한 석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예, 자연에서 완벽할 수는 없죠. 약간의 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위경으로. 보십시오. 수마 상태 좋고. 자, 보이시나요? 변화 상당하죠? 예, 이게 옥석이 아닙니다. 청석계열이에요, 청석. 예,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탐색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청석 변화서 한 점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상당하죠. 예, 자, 보이시나요? 예, 봉이 우측으로 약간 솟아있으면서, 예, 월악산처럼 보이죠? 월악산처럼. 예, 변화도 있고 아주 강질의 석입니다. 예, 이렇게 초코처럼, 초코석처럼 아주 강질의 석이죠. 자, 이 영상 제가 잘 정리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